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제가 전할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짧은 유학에 가게 됐어요. 되게 뜬금없죠? 갑자기 유학이라니. 그래서 저는 지금 며칠째 계속 집만 싸고 있어요. 뭐 빼먹은 건 없나, 부족한 건 없나. 카플란 유학원이라는 곳에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요. 카플란 어학원의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주부터 한 달, 3개월, 6개월 등등 원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플란 어학원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 분포해 있답니다. 제가 추천받은 곳은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곳이에요. 가장 서울이랑 비슷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고심 끝에 영국의 런던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는 런던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유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또 2주 동안에 많은 경험을 짧고 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주 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떨리고, 제가 유럽은 처음 가보는 거라 공부를 하러 떠난다고 하니까 설렘 반, 부담 반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잘 마치고 오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원래는 한 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체류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말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갈 바에는 더 오래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처음이고, 그래서 2주로 결정을 했어요. 가서 진짜 부딪혀보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제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 잘 적응해서 많은 경험을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서도 영상 작업이나 촬영은 게을리 하지 않을 거고요. 뭐 SNS,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할 거예요. 유튜브 업로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 거기서도 다 인터넷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언니, 내가 없는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있도록 해. 우리 서로 몸조심하면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자. 오늘은 공지 영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